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지역 여야도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부산 18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은 15곳을 얻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인 보수 후보가 자리를 차지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감지되면서 부산 정치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내적 외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은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부산 지역 여야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거대 여야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 모습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후보들이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후보들은 참전용사 묘지의 헌화와 분향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지역 전체 18석 가운데 절반인 9석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 무능 경제 폭망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부산 지역 후보들은 충원탑과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후보들은 충원탑의 분향과 헌화를 한 뒤 곧바로 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사수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전체 18석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국민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권 지지의 선거라며 지지층 결집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권력을 교체해야만 온전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를. 22대 총선 부산의 지역구 18곳에 모두 4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거대 양당을 비롯해 부산 지역 군소정당인 진보당과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 등의 후보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부산 18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이 15곳을 얻었습니다. 부산이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이유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전통적 보수 후보가 자리를 차지했던 지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4.10 총선 13일의 열전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갑 선거구.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하태경 후보가 59.47%를 득표해 37.38% 득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를 꺾는 등 2016년 선거구 신설 이후 두 차례 연속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해운대 구청장 출신 민주당 홍순원 후보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KBS 부산 방송총국과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 43%,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39%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부촌인 마린시티가 포함된 1권역에서는 홍순원 후보 40%, 주진우 후보 42%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해운대 그린시티가 포함된 2권역에선 홍 후보 46%, 주 후보 3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다는 응답 역시 13%로 나타나 막판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부산에서 가장 당선되기 편한 곳 하면 뭐 거기나 아니면 원도심 구들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강남이라고 보는 그 강남이 뒤집히면 다 부산 서부권을 아우르는 낙동강 벨트에선 부산 북구가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진갑에서 지역구를 바꿔 5선 도전 중인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36%로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부산 사상구에선 민주당 배재정 후보 43%,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3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22대 총선에서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져 현역 의원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 남구에선 민주당 박재호 후보 지지율 44%,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42%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구조적인 변수들은 이렇게 영향 미칠 게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돌발적인 변수인데 결국은 그거는 각 당의 대표와 뭐 그다음에 그 뛰고 있는 주자들이 직접 만드는 그간 행동들, 좀 불필요한 행동들이나 좋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변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부산 정치구도 변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민주당과 사활을 걸고 텃밭을 사수하겠다는 국민의힘 후보들 13일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통해 지역 일꾼들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신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단지, 또 농업과 업의 생활 형태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장군의 최대 현안,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10년간 3만 명 넘는 인구가 늘어난 기장군.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동해선밖에 없어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광 신도시 지역의 동해선 삼성역 신설과 함께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건설을 요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관에 살고 있는데 정관은 진짜 교통 불모지거든요. 그래서 정관선을 개통을 하겠다라고 여러 후보자들이 앞다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정관선 개통 외에도 정관이 사실 양산과 울산 그리고 부산의 이 접경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의 확장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고 도로 신설 요구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인구만큼 차량도 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 일광 나들목을 비롯한 기장군 전체의 교통 흐름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일광 신도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리원전이 자리 잡고 있는 기장군 지역.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철탑이 무려 293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읍에서 일광산, 다름산을 거쳐 장안읍까지 송전철탑 27기를 더 짓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년째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일광산과 다름산에 철탑을 건설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고 일광읍민의 삶의 질을 저해함은 물론 일광 발전에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광 어민들은 철탑 건설을 반드시 지중화로 건설하여 줄 것을 한국전력에 촉구합니다. 기장군 구도심의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균형적인 좀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발전하면서 우리 저기 기장 오시리아 쪽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기장 구도심과 일강 지역까지 어떻게 관광객들이 더 유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장 대표 명소를 만들기 위해 일광 항리마을에서 이천리까지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수산물 판매장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가로막혔던 도시개발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안읍과 일광읍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최인접 지역으로 1970년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도시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서 현재 일광읍이나 장안읍은 밤에는 암흑 세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 개발을 활성화하여 급격하게 도시가 성장하면서 지역 현안이 산재한 기장군. 주민들은 후보들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 붙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건물이나 외벽 등 3,475곳에 선거 벽보를 첩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유학생 유치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 양성을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체가 함께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까지 단계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유학하기 좋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 3만 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 구직비자 전환율 40%까지 확대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 대학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만 유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본국으로 떠나지 않고 부산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부산이 글로벌 호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28일부터 부산형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부산형 응급의료상황실은 21억 원 규모의 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소방재난본부 내 전원 조정을 담당하는 구급상황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전원 조정이 지체되는 부분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내 의료진 피로감 가중과 환자를 적게 치료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총기 부품을 밀수출한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 상당 48만여 개의 총기 부품과 부속품, 생산 장비 등을 중동국가 국영 방산업체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총기 부품과 부속품을 무기와 관련 없는 기계 공구나 일반 철강 제품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지역 1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2024년 1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월과 비교해 12.5% 감소한 수치로 1981년 이후 1월 기준 최저치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주요 제조기업 70%가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지역 매출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채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 수립한 제조기업은 30.7%였습니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36.7%였고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32.7%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를 천지개혁시킬 작은 거인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진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우리 부산 진구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죠.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자식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산 진구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50%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가 꼭 필요한 정책 펼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요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정책을 펼치고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철도 차량 정비단 시민의 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양질의 일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철도 지하화법이 생겼습니다. 빠르게 계획해서 그곳을 그리고 부산을 경부선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4.10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범천철도 차량기지를 부산신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다가 우리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 혁신지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천의 명품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가야 계금 지역에 실내 수영장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원 해수시설을 자리를 재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힘센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부산진구청장, 부산시장, 국민의힘 소속 시현, 부위원과 함께 우리 부산진구를 확 변모시켜 놓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기어 이번 연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취업의 문제고 우리 지역에도 가장 큰 문제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영유아를 돌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아이 돌봄청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취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취업 지원부를 장관급으로 신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가장 위기인 인구 절벽,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결혼 출산 지원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이것은 국고에서 1억씩 지급을 해서 이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위기를 반드시 해소하는 그런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